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국내 시장이 좀 어렵죠. 24년도에 좀 좋을 줄 알았더니 연초부터 좀 많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과장도 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거 아니야, 횡보장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아니면 또 너무 대세상승으로 간다, 아니면 너무 폭락한다, 어느 한 가지만 의견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투자를 안 한다 그럼 상관없겠죠. 상관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장에 계속 계시잖아요. 아, 투자를 이때는 쉬어야 됩니다. 본인이 말하고도 못 쉬죠.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시장에 머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내가 본 뷰와 다르게 횡보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00년대부터 코스피 차트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쭉 보시면 어때요? 쭉 대세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와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횡보를 한 6년, 8년 동안 쭉 했죠. 요때 이제 저희 나라에 붙은 별명이 뭡니까? 이제 박스피라는 이제 오명이 붙었었죠. 그래서 이제 잠깐 2006년도에 상승을 했다가 2020년에 코로나 폭락 맞고 거기에 반등으로 튀어 올라와서 내려와서 지금 어때요? 약간 느낌이 싸하죠? 왠지 비슷합니다. 여기 한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쯤 그죠?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요 모습이 그죠? 딱요 모습이 그렇단 말이야. 딱요 모습이 딱 요렇단 말이야. 여기쯤 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그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박스피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인 것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계속 작살나고 있잖아요. 뭐 경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외교부터 시작해갖고 막 미중하고 부딪히면서 지금 중국이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국 수출 비중이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높아요. 23%막 22%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렇게 높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이 상승 탄력을 못 받아요. 미국이나 지금 독일 막 이런 애들 신고가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베트남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박스피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저 같은 스타일, 유과장 같은 스타일의 투자자가 횡보장에 진짜 위험합니다.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투자를 했다가 수익 났다가 이 손실을 났다가 이렇게 반복했던 그런 시즌을 생각해 보면 이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정 수준을 터치하면 비중 줄여. 여기가 떨어져 그럼 비중 늘려. 이런 식으로 대응하잖아요.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이만큼 올랐어? 그럼 비중 줄여. 그죠? 환율이 이만큼 내렸어? 그럼 비중 올려.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박스피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해야 되잖아. 근데 유가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손절하고 사고 손절하고가 되는 거예요. 유가장은. 그죠? 그래서 저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박스장. 왜냐면 보통 이렇게 그냥 대충 우상향하는 장에서는 저 같은 스타일들이 돈을 잔잔잔잔하게 잘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박스장이 왔을 때 잘못 걸리면 완전 작살납니다. 왜? 맨날 손절만 하는 거야. 맨날. 샀다가 손절하고 샀다가 손절하고 샀다가 손절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때 한번 당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횡보장이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투자를 그만하냐? 아니요. 왜냐면 유가장은 24년도에 주가가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좋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박스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비를 약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100%를 담아놨는데 횡보장도 좀 염려가 된다 그러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뭐 60%, 50%, 40%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인다면 어떡하냐? 박스장을 완벽히 돌파하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떨까요? 너무 늦죠? 이미 막 주가가 다 날아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냐?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지수로 대응을 할 겁니다. 지수.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어쨌든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또? 아, 간다 간다 뿅 간다 하다 제자리까지 오면 슬프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근데 이렇게 박스장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수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냐? 지수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스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선을 가상의 선을 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가 이렇게 고점에 맞고 떨어지는 구간 있죠? 이쪽에서는 계속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내 에버리지 가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매도. 그죠? 여기를 터치하면 거의 대부분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플레이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그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는 200이, 코스피 200이 됐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이 되겠죠. 요150 지수를 가지고 조금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좀 짜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너무 몰입해서, 뭐 폭락이 나온다 하다가 날아가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고, 또막 대세 상승이 간다고 올인했다가 계속 횡보 나오면 막 말라 죽고 손절 나오고 이자 내기 바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요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힘들 땐, 좀 모를 땐 비중을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저희가 손절을 하고 힘든 이유는 사실은 비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뭐 24년에 바로 안 날아가고 25년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유가장은 막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욕하겠죠. 저 유가장 저거, 저 빙신 같은 놈 저거 주식한다고 좀 껍적껍적거리지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근데 제가 주식에 대해서 몰라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 스타일하고 제가 고집하는 스타일하고 지금 장하고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 다양한 열린 어떤 이런 환경들, 다양한 열린 정보들을 한번 접해 보시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환경에 맞는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실력이 늘고, 그리고 비중 관리가 좀 된다는 점, 그렇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작게 해서 작은 것만 가지고 먹는 것도 나중에 길게 멀리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비중을 크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한번 경험들을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국내 주식은 거의 단기 수익 위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제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 해외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짜여 있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요새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보니까 뭐 애플이나 그 테슬라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요 방송 이후에 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 드릴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 관련된 거는 이렇게 유가장을 보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